자, 원형뜨기를 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을 꼬아서 네 줄을 만들어서 네줄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의 고리를 걸어 주세요. 그다음에 한번더 고리를 걸어 주고 첫 번째 링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자기 몸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구멍에 손가락 두개 넣고 그다음 링을 잡고 빼고 다시 제일 작은 구멍, 처음에 네줄 고리에다가 고리를 끼워서 구멍에 손가락 넣고 잡고 빼고 반복하셔서 이제 가운데에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구니를 만들 건데요. 밑바닥은 원형뜨기를 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잡고 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둥이 총 7개가 되어야 합니다. 가운데 넣고 잡고 빼고 처음에 꼬임을 주었는데요. 그거는 처음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단단하게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꼬았습니다. 4번 꼬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7개를 지금 기둥을 만들었고 첫 번째 꼬임 들어갔던 그 구멍이 첫 번째 구멍입니다. 이제 원을 두 단을 올려주실 건데 색깔을 처음에 색깔과 그 다음 두 번째 단의 색깔을 다르게 바꿔주시면은 좀 하시기에 기억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멍에다가 하나를 넣고 또 다시 하나를 넣어줍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늘려주는 건데 한 구멍에다가 두 개씩 넣어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말목은 기본적으로 코바늘뜨기랑 형식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에 하나씩 두 개씩 넣어서 코를 늘려주고 두 번째 단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시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별로 색깔을 달리 해주시면은 표시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양말목을 구입을 하시면은 색깔이 예쁜 색깔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은 밝은 색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은 톤을 조금 더 밝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구멍에다가 다시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그 다음 구멍에는 두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반복해서 코를 늘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씩 계속 늘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개씩 늘리게 되면은 원단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좀 늘려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늘려주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다시 바꿔서 하나,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하나. 자, 네 번째 단은 하나씩 늘려줄 겁니다. 코가 늘어나지 않았죠. 계속 늘리기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단이 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만 넣어서 코를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은 코를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한 개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퀴를 다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코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씩만 하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양말목이 뭐 어떤 잘려진 부분이 양말목이 굵기가 얇거나 굵거나의 차이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다 보시면은 느낌상으로 아, 이번 바퀴에는 한 코씩만 해야 되겠다. 뭐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은 그러면 아까 우리 다섯 번째 단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에 하나씩만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반복해서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 단은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은 하나, 이런 식으로 원을 크게 넓혀 나갔습니다. 계속 넓혀지게 하면은 이제 러그가 되거나 아니면 원형 반석이 되거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은 원형 바구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옆면을 올릴 건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형 바구니의 바닥 사이즈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코를 늘려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까지 했고요. 저는 바닥을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하고 옆면을 올릴 겁니다. 자, 옆면을 올릴 때에는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을 한 바퀴로 돌려 주시고 그 다음 단에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한 코에 하나씩을 연달아서 해주시면은 옆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면서 옆면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넣어서 약간 안쪽으로 말리는 형태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 때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높이 때까지 약간 말려지는 거 좀 보시죠.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걸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말목을 주문했을 때 예쁜 색깔이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바닥 쪽 색깔을 조금 어둡고 무채색 계열로 해주시고 옆면이나 약간 보이는 쪽을 조금 예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두운 색깔이 많이 남아서 밝은 색과 약간 섞어서 한 줄은 밝은 색, 한 줄은 어두운 색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높이까지 저는 완성이 되었고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위에 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색깔이 진한 부분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이지만 마무리 맨 끝부분 단을 조금 선명한 색깔을 주게 되면은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만약에 예쁜 색깔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무채색으로 하시고 마무리는 진한 색깔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는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하나만 넣어주시고 바깥쪽에서 리본 묶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묶고 한 번 더 묶어서 이렇게 마무리는 리본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안쪽으로 리본을 숨기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 바구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